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차진엽입니다. 콜렉티브 A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몸을 기반으로 몸을 탐구하면서 몸과 연결된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과 연결된 상호작용하고 있는 어떤 다른 장르, 다른 분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최근에는 어떤 사람의 몸과 자연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미술 작가이신 이순종 작가님이 계신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술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하던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수십 년 동안 제 분신처럼 이렇게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물려주신 분인데, 네, 저의 이모이시기도 하고, 어떤 뭐 작업적으로는 뭐 평면 작업, 뭐 입체 작업, 그리고 설치, 굉장히 그런 매체나 어떤 재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막 많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 태도에서 저는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일화가 굉장히 이것도 오래전 얘기인데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작업을 쉬고 있다. 그냥 나를 완전히 비우고 싶다.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작업들, 그냥 나란 사람, 또 예술가로서 이것을 다 비우고 버리고 싶다. 그리고 내 밑바닥을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작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관성처럼 어떻게 보면 내 작업이 그냥 이렇게 또 자기 복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어떤 이런 우리가 활동에서 또 내가 미처 못 들여다봤던 나의 어떤 본질, 어떤 본성, 정말 본연의 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60이 넘은 나이에 그걸 다시 한번 되짚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계속 나아가려고 했던 저를 막 밀어붙였던 저 자신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조금 머물러 있기, 그냥 내가 지나간 나의 모습, 나의 작업 이걸 다시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그냥 내 본연의 나란 사람을 조금 더 발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에 저도 제 나름의 안식년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의 어떤 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완전히 그 변화된 그 변곡점이 됐던 시기였거든요. 에피소드가 있을까?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고 에피소드가 없는 게 아쉽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제작 환경이 구축이 되면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무언가 사람과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뭔가 정말 이렇게 함께한다? 어떤 파트너다?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그냥 이 기금 기금을 주는 곳, 약간 아니면 이 문화예술, 어떤 예술계를 또 변화하고 또 발전시키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역할들을 해내시면서 위원회를 이끄시는데 뭔가 이 사람과 또 예술가 이 사람이 더 협력하고 더 파트너로서 네, 좀 더 소통을 하면 좋겠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뭔가 좀 더 친구 같으면 좋겠다.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생각을 아까 해봤는데 우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술이란 문이다. 저한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게 해주는 문, 그것을 보여주는 문,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문, 그냥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뭔가 완전 다른 세계가
보이거나 펼쳐지거나 제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제 작품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50여 년 동안 이 위원회를 이끌어내신,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명의 또 예술가로서 전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고, 또 결국엔 또 우리가 또 사람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이 모두가 같이 더 교류하고 소통하고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계속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